이어서 코리아스타쇼 오성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성 회장님 단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전통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시는 가요진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주시는 작곡가, 아름다운 시를 만들어주시는 작사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해주시는 모든 음악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물심양면으로 대한민국 가요를 양쪽으로 혹은 질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실현자협회, 한국주부가요계실 코리아스타쇼 광호체 사장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리아스타쇼 예술단장 겸 온사랑 가수 방송 제작에 신성신 예전 미디어 남민철 사장님의 지린 양은 기타 사라단체 음악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4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가요대상 시상식은 참으로 행복하고 깊은 날입니다. 국민과 함께 우리의 전통 트로트 가요를 사랑하여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기쁘게 하였습니다. 오늘의 영광스러운 수상자 여러분께 축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전통 트로트 가요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많은 가요들이 전통 트로트 가요를 사랑해 주시고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무명 가수도 많이 발굴하였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열정 덕분에 트로트 가요를 발전하게 되었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트로트 가요인 여러분, 그리고 내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영광스러운 수상식에 문화는 바로 민족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먼 옛날부터 민족혼이 담긴 선민의 정서를 담아 노래의 부르기를 즐겨 해왔던 민족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민족혼이 담긴 농악이 세계 인류 무형문화 유네스코에 등재된 일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즐겨 부르는 트로트 가요는 바로 우리 민족이 살아있는 문화이고 민족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영광스러운 수상자 여러분은 바로 점점 소외져 되어가는 전통 트로트 문화의 상징성을 대표하는 영광된 자리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아쉬운 속으로 보내는 이 시점에서 트로트 가요를 더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통 트로트 가요를 부르면서 민족혼이 담긴 민족의 정신을 심어주는 일에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오늘의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주시면 되요. 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예술인 대상 식전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예술인 대상 시상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14년 최고 가요 대상 먼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경현 씨께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리벽 사랑을 부른 박진도 씨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치기 바랍니다.